이번 편은 군사 문제는 아니지만 북한의 그 미사일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미 세관이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한 중국 기업의 그 제품을 미국에서 압류를 했다고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11일 미 국방부가 북한의 정찰위성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로 규정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이제 공개되는 그 실질적인 조치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를 하고 중국이 그 북한의 그 대북 경제 지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경고 조치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관련법에 따라서 북한의 강제 노동에 의해서 생산이 된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를 하고 반입된 물량은 전량 몰수를 하고 있습니다. CIP, 그러니까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로 치면 이제 관세청에 해당이 되는데요. 2022년 3월 14일부터 미국의 모든 항구에 입항을 하는 중국 스포츠 회사인 리닝이 생산을 하거나 제조한 제품을 압류한다라고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관 국경 보호국은 2022년 3월 15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밝히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 회사인 리닝이 공급망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세관 국경 보호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포츠 회사 리닝은 체조 선수 출신인 리닝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의류와 운동화, 액세서리 등을 이제 제작을 해서 중국 내수도 하고 있고 미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청인 이제 세관 국경 보호국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적대 세력의 그 제재의 대응법, 그러니까 CAATSA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이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CAATSA는 The Countering America's Adversary Through Sanction Act라고 해서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그 감정과 적대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제품이 어떠한 제품이든 간에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이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는 증거가 미국 관세청에 제시되지 않는 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북한 국적자가 채굴을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제조한 상품과 물품은 미국에 반입을 금지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에서 생산된 것만이 아니고 북한 국적자가 중국에서 생산을 했던, 베트남에서 생산을 했던, 폴란드에서 생산을 했던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생산자가 북한 국적일 경우에 그 북한 노동자가 생산을 한 상품과 물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한다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 적용이 되는 그런 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내 수입업자는 30일 안으로 그 니닝의 제품이 형벌에 따른 죄수 노동이나 강제 노동 등의 방법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니닝의 모든 제품은 미국에 반입이 되지 않고 이미 반입된 제품은 전량 몰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관련해서 앤마리 하이스미스 그 관세청 무역 사무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 CAATSA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본적 가치를 유지하고 미국으로 반입이 되는 상품이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의 또 다른 법적 도구다라고 설명을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제정이 된 그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 CAATSA는 북한인이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한 물품을 강제 노동에 의한 것이라고 일단 무조건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1930년에 제정이 된 미국 관세법에 의거해서 그 모든 물품은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동에 의한 것이다 아니다 사안별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북한 국적자가 생산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무조건 강제 노동에 의해서 생산이 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또 해당 업체가 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이제 몰랐거나 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강변을 하더라도 이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 2021년 7월에 발표를 한 2021년 전세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를 지적을 했고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강제노동이 확고한 정치 탄압 체제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북한 경제 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강제 노동이 북한 김정은과 북한 조선 노동당이 체제를 유지하는 어떤 그 시스템의 일부다. 그리고 경제 체제의 한 부분이다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미 회계감사원 GAO도 지난 2022년 2월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이 정권 차원의 인신매매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 당국이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을 하여 IT 기술과 서비스 제공,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정권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전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을 하는 어떤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내 파견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에 파견되어 있는 벌목공이라든지 중동에 파견되어 있는 건설 노동자 이 모두가 강제 노동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올을 들어서 이제 처음 발표가 된 중국과 북한이 연계된 경제적 사슬을 끊기 위한 미국의 이제 조치로 보는데 앞으로 더 많은 강력한 조치들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